자, 수동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우리가 핸드아웃에서, 마더송 핸드아웃에서 했었던 be, pp, by. 이게 기본이죠.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고 by가 나온다. 이게 이제 삼형수. 수동태는 그리고 삼형수와 사형수와 오형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상황이라서 목적어가 있는 형식이 3, 4, 5형식이니까 3형수, 4형수, 5형수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4형수, 5형수는 뒤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3형수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자, 보면은 능동문은 The movie surprises them. 그 영화는 그들을 놀래킨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두 개로 바뀌는 거잖아요. surprises가 뭐로 바뀌는 거야? are surprised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제라고 하고 얘는 PP라고 하고 얘는 비동이라고 하고 얘는 PP라고 하는 거죠. 다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할 상황은 아닙니다. The movie surprised them. 그럼 그 영화는 그들을 놀래켰었다. 얘는 과거잖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면 돼? were가 시제가 과거형이 돼야죠. The movie will surprise them. 그 영화는 그들을 놀래킬 거다. 미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핸드아웃 했던 것처럼 항상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will be 여기 be가 네모쳐지고 이거 오른쪽 어깨에다가 항상이라고 쓰세요. 항상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will be pp. 이거는 be pp. 아이고 복잡해라. by는 다 세모. 현재 수동태, 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남은 건 이제 완료 수동태. 물론 진행형 수동태 있지만, 그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아니에요. has surprised가 있네요. 얘가 미래 시제, 아니, sorry.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이 나와야죠. 얘는 조동1이에요. 얘는 조동2예요. 얘는 비동사가 나오고 얘는 been, b-e-e-n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조동 2 나오고 been이 나오고 여기 오른쪽 어깨에다가 항상이라고 쓰는 거죠. pp by 아주 기본적인 수동태 문장들입니다. 좋네요. 요네 문장 요거 불러주면, 왼쪽 거 불러주면 오른쪽 거쓸수 있는 상황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시고요. 그들은 놀람을 당했다, 영화에 의해서. 당한다, 당했다, 당할 거다, 당해왔다. 현재 완료니까. 항상의 빨간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비 빼먹고 써서, 빈 빼먹고 써서 꼭 틀리는 애들이 나와요. will be surprised, have been surprised. 자,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라는 말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긴 좀 어려운. 다 좋은 단어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불이라고 합니다. 수불이 뭡니까? 수동태 불가. 얘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들은 다안 됩니다. 이뭐 어려운 것들을 빼고 빼고, 얘들 정도는 꼭 외워라. 얘들은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수불입니다. 이 동사가 상태 동사냐 또는 소유를 나타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태 동사 이런 부분들은 마더텅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게 수동태가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그 사고가 벌어졌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발생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수동태로는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안 했잖아.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1, 2 형식은 자동사라서. 3, 4, 5 형식만 수동태가 가능하다고요.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불가다. 이거를 이렇게 슬래시하고 happened, was happened 쓰면 틀리다. Tom has a nice house 이렇게 되는데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왜 수동태가 안 됩니까?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유의 의미를 말 중에서 소유의 의미 즉 뭔가를 가진다라는 말 중에서 수동태가 가능한 건 own이라는 소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own. 그것 빼고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이런 건안 됩니다. resemble은 의미적으로 안 됩니다. 3형식인데요. 나는 존을 싫어한다. 그는 그의 아빠를 닮았다. 3형식인데 왜안 돼요? 타동사인데. His father is resembled by him. 그러면은 아빠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른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그 남자인데 아들인데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 그러지 아빠가 아들에 의해서 닮음을 당했다는 의미적으로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얘는 아주 많이 쓰이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수동태가 안 나옵니다. 여기도 딱두개 나왔네요. 이렇게. 얘네 둘은 타동사지만 수동태 불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얘는 목적어 없잖아요. 스멜이. 얘 EV 형자잖아요. 옆에 형용사 나오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수동태인데 안 되죠. 아, 스멜 다음은 틀립니다. 얘도 자동사입니다. 얘는 1부위, 얘는 2부위예요. 1형식이고 2형식이에요. 옆에 형용사 보호 나왔잖아요. 주격보호. 얘가 2형 형자고요. 네가 이제까지 살면서 1, 2, 3, 4, 5 형식에 대한 얘기를 세게 안 들었다면 늦은 편입니다. 너 2학년이면 늦은 편입니다. 영어 유치원 같은 데 다니면서 회화 같은 거 위주로 하고 이래서 1, 2, 3, 4, 5 형식이 안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 같은 거 회화로는 할수 있는데 영작을 하는 게 어렵다. 문법적으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년 이맘때도 나랑 수업하면서 왜 이거를 하고 살아야 됐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네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하세요. 좀 지나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2학년이라. 요두개 T고요. 얘는 여기 있는 게 T입니다. 수부린 애들 T예요. 빨간색 돼 있는 애들 T입니다. 이건 자동사들이 안 되고 die는 죽다라 자동사고 kill은 타동사예요. 뭐뭐를 죽이다. 그래서 그건 수동태가 됩니다만 얘는 안 됩니다.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는 니네 학교 자료에 나오는 동사를 더 중요시하겠지만 일단은 요거부터 합니다. 요것도 가장 거기에 되게 들어있을 거야. 니네 학교 자료에도.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나오네요. 자, 볼까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보면 My bike was fixed by my father. 잘안 보이네요. My bike was fixed by my father. 이렇게 되는데 내 자전거가 아버지에서 고쳐졌다. 근데 부정문 만들어라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왜요? 얘가 비동사가 조동 물음표란 말이야. 얘가 조동 물음표면 옆에 나시어야죠. 조동사 오른쪽에 나시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not 앞에 있는 게 조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가자. 의문문 만들래요. My bike was fixed by my father. 의문문 만들래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던 was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잖아요. 얘는 조 물음표라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조동사였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도치에서 튀어나간다 했잖아. 이거 다 일과에서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이렇게 되어있네요. 거기에 when 같은 게 들어가면 when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고요. 얘는 품사가 뭐니? 부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애 앞으로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죠. 아니까 일과가 안 되면 계속 힘들단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일과를 자꾸 자, 얘가 T입니다. 외워보시고요. 이거 불러주면 밑에 쓰면 되겠네요.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조동사는 항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Children should be taught to respect their eld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들은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는 거야, 가르침 당하는 거야? 가르침 당해야죠. 얘가 조동사라, 여기에 뭐 나와야 돼? 항상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조일이란 말이에요. 얘는 PP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지는 거야? 가르쳐져야죠. 조동사용 수동태는 여기서도 했잖아요. 여기 있는 B가 항상이잖아요, 그래서. 빈도 항상이죠. 얘가 조동2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 the window can't be opened 해서 얘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옆에 not이 와 있네요. 조동사 오른쪽이 되니까 not은 무조건. B는 항상이잖아요. 그 창문은 열려질 수 없다란 말이죠. 얘는 PP가 나온 거고.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의 부정문은 조동사 나. 조동사 오른쪽에 not이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She laughed at me. 이거는 이어 동사의 수동태잖아. 니네 했잖아, 나랑 이거.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라니까? 이어 동사를, 여기서는 지금 동사 구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어 동사예요. 이 이어 동사는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I 과거 시제니까 was left, 그러니까 was가 나오고 얘가 동사의 PP고 by가 나와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내가 했던 자료하고 비슷하잖아요. left, 이렇게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그냥 by만 쓰면 안 된다. at by가 돼야지 그냥 by만 되면 안 된다. I was left at by her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수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 at by가 맞느냐, 그냥 by가 맞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민한다니까요. 좀 이상하다.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얘가 좀 맞는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left는 자동사야 얘들아. left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옆에 전치사가 오는 거 아니니? 일괄했지 않니? look at me 하면서 얘가 자동사니까 옆에 전치사가 왔는데 이게 만약에 at이 없으면 이 말은 비문이에요. 얘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she laughed 그럼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여자는 웃었다. she smiled 하고 똑같아요. 근데 at me가 되면 부정적이 돼가지고 뭐면서 비웃다라는 뜻이 된다 했죠. laugh at이 비웃다예요. 그 여자 날 비웃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한 단어로 봐야 돼. 이게 left란 자동사만 가지고 그 뜻이 안 나오는데 left, at이 한 단어처럼 움직이면 즉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어 동사가 되면 비웃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요. 이때 left, at이 한 단어로 취급하니까 여기 수동태 할 때도 한 단어로 취급해서 left, at이 남아 있어야 되고 at이 생략되면 안 된다. 두 문장, 수동태로 만든 문장까지 티하시고요. 뭐 어렵니, 이게? 뭐, 되게 쉬운 건가요? 아니, 되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수동태를 마더텅에서 자세하게 하고 왔잖아요. 바위 행위자를 생략하는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자, 동작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의 추출을 만드는 경우. Our cat was killed by a dog. 이렇게 되는데, 이 짓을 한 애가 얘고요. 당한 애가 얘예요. 우리의 강아지가 죽임을 당했어. 어떤 개에 의해서. 근데 그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묘라고 하대요. 반려고양이. 이 우리의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 죽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얘를 굳이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없어도 되지 않냐. Our cat was killed. 이렇게 문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강아지, 아니, 우리 고양이가 죽었어. 슬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죽였는데? 몰라. 어떤 강아지가 죽였어. 밑에. 동작의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일 경우.
막연한데 굳이 뭐하러 쓰냔 말이야. The clothes are sold by people in many countries. 그 옷은 팔려진대요. 사람들이 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팔겠죠. 이거 굳이 뭐하러 쓰냐 이거죠. 이거보다 더 대표적인 예가 이게 아니라 이거죠. English. is spoken by people in America.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어는 말아야죠 진다 사람들에서 미국에서.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말하겠지. 걔가 말하나? 그냥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English is spoken by people in America라고 하냐고요. 너무 당연하고 막연하단 말이에요. Milk is delivered every morning by a delivery man. 배달하는 아저씨가 배달하시겠죠. 우유가 배달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배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아저씨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로도 들어가는 거죠. He was killed in the Vietnam War. 뭐 당연한 얘기면은 by enemy?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니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죽었겠지 그럼. 뭐하러 쓰냔 말이야.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이거 우리 고양이가 죽었다는 것처럼. My bag was stolen on the subway. 어떤 놈이 훔쳐갔겠죠? By somebody.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진짜 내 가방이 없어진 게 지금 중요한 얘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굳이 이거 somebody stole my bag을 쓸 필요가 있냐고요. My bag was stolen. 내 가방이 잃어버렸다니까. 영어는 앞에 오는 말들의 주어가 이 필자가 또는 화자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나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말은 주어란 말이야. 쓸데없는 거니까 뒤로 빼고. 그래 중간에 주어를 바뀌지 않은 키위에서. When he arrived home, 그게 도착했을 때 he was arrested. 그가 체포당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똑같기를 바래서 여기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똑같길 바래서 그럼 he가 되면 해야죠. 만약에 디텍티브 같은 경찰이 나왔다면 When he arrived home, the detective arrested him 이래야겠지만 the detective arrested him 그러겠지만 그 형사가 그를 체포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주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교 자료에서 만약에 강조된다면 거기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티가 없다는 얘기네요. 다음 페이지 가면요. 거기 이제 4형수, 5형수가 나와요. 가볼까요? 천만다행이에요. 4형 수동태를 하고 와서. 가볼까요?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그쵸.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건다 3형수죠. 그래서, she gave Tom the book. 그 여자는 탐에게 그치고, 나도 이런 문장 만들지 않았었냐? 다 그런 거 아니니? 게이브가 4부인데, 탐은 I이고, the book은 D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때 탐끼리 연결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I/O 주어 수동태. 얘는 더 북이 이렇게 와서 D/O 주어 수동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얘는 목적어가 두개 있잖아. O가 두개 있잖아. I/O, D/O. 그 여자는 탐에게 그 책을. 아, 이거 1, 2, 3, 4, 5형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왜. 할까요? 탐은 받았다, 그 책을 그 여자에 의해서. 얘는 수동태인데 옆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나중에 지금 3화형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중에 더 진하게 얘기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더 북이 주어졌다. 역방향이잖아. 책이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짐을 당한 거니까 주어졌다. 이때 투 탐이 나온다고요? 얘가 to가 쓰이는 애가 있고, for가 쓰이는 애가 있고, of가 쓰이는 애가 있다는 거를 마더 통해서 했어요. 이게 여기서 보고만 갈 거예요. 이건 티안할 거예요. 왜냐면
니네 학교 자료에 4형소, 5형소가 있으면 건들지, 지금 2학년에 4형소, 5형소가 안 나와요. 나오면 학교 자료에 있는 거 보고 해주겠습니다. For가 나오면 MVC 파기요. Of가 나오면 Ask, Inquire. 다 물어보다는 뜻이죠. Ask, Inquire. 그러니까 네가 마더통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야. 중간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뭐하니? 마더통을 복습하는 거야. 고등학교 가서 크게 어려움 없이 영어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해결은 어렵고 이제 막 버틸 수 있을 겁니다. We called him Elephant Man. 우리는 그 남자를 Elephant Man이라고 불렀다. 얘하고 같아요. 왜요? 누가 코끼리 인간이야? 그 남자예요. 아,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이퀄 관계가 되죠. 전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스님, 여기는 수동태가 하나예요. 얘도 뒤에 명사가 두개 있는데 수동태가 두 가지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명사가 두 개인데 왜 여긴 수동태가 하나만 있어요?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얘는 목적격 보호잖아. 목적어가 아니잖아. 얘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죠. He was called. 그래서 이거 밑에다 뭐라고 썼니, 우리? 5형수 해가지고 called, named, titled, regarded, thought, believed, considered, 뭐 elected 이런 거 썼잖아요. 쭉. 나중에 이제 이게 5형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네. 여기 해피도 해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다 했던 거네, 우리가. 그쵸? She was made happy by the news에서. 4형수, 5형수까지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학교 자료에 4형수, 5형수가 언급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4형수, 5형수 나올 사항이 아니에요, 2학년은. 어려운 거예요. 3형수 제대로 알기도 어려워요.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사항이죠. Something plus 형용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something 같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단어들은 이런 명사들은 원래 뒤에서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요 something 같은 명사,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을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수식한단 말이야. 그이 예외예요, 예외. 기본은 뭐냐? 그러니까 nice water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는 nice가 형용사고 water가 명사라. nice라는 형용사가 water라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좋은 물. 근데 얘는 워터 나이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something wonderful, something new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얘를 따로 전치 수식이라고 하진 않지만 얘는 우리가 따로 부르는 말이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후치 뒤에 후반전할 때 후, 위치한다 할때 치, 후치 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이하니까 얘가 이런 문법사항으로 나와 있는 거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뭐냐면 something이라는 명사에 important라는 형용사하고 to tell you라는 투형이 붙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 할때 얘는 요세 개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 Something to tell you importan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important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얘는 후치 수식인데 to 부정사는 원래 뒤에서 수식하는 애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너한테 말할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 너한테 중요한 거할 말이 있어 이 말이네요. I have nothing important to tell you. 너한테 할 말이 중요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Is there anything wrong? 그러니까 얘는 명사라. 원래 형용사가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서 온다. 이 nothing 같은 말 뒤에 온다. Anything 같은 말 뒤에 온다. 그 얘기잖아요.
형용사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 쓴다. 이게 뭐야? He told me a story. He told me an interesting story.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앞에 오는데 그 말이잖아요. 큰거 아니에요. 요새 이게 티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원이나 바디나 웨어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부정대명사라는 건 not이 들어간 게 아니라 써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러니까 anyone 누구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너도 돼, 너도 돼, 너도 돼.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대명사지 not이나 never 같은 애가 아니라고요. 그런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예, 이것도 마다통에 다 있죠. Anyone healthy can do it. 누구든지란 뜻인데 명사인데 healthy란 형용사 뒤에 오네요.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 그걸 할수 있다. I need someone special as my mentor. 그러니까 someone이라는 말이 special이란 말로 뒤에서 수식을 받네. 그게 왜 그러냐? 얘들이 thing으로 끝나고. thing으로 끝나는 게 기본인데 원으로 끝나고 원으로 끝나고 뭐 이런 것들 예 이것도 뭐 as my mentor 뭐뭐로서 이때 as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죠 접속사 아니에요? 예, 뒤에 명사 나오니까 전목이죠 접속사죠. 뒤에 절이 나와야 접속사고, 뒤에 명사 나오니까 전치사죠. 많이 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마더텅이 돼 있으면, 시험 기간에, 뭐, 편한 거, 이런 거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별게 없는데? 허접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니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혹은 5학년 때부터, 왜 이런 데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했는지는, 이 중학교 중간기 말고사 때문에 여기 온게 아니야, 니네가. 고등학교 수능이나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공부한 거 아니야? 가자. 형용사 앞에서 수식한다. 근데 얘는 things는 thing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그러니까 요 상태가 여기 하이픈 있잖아. 얘는 이거로 끝났단 말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hing이잖아요. 앞에 하이픈이 없잖아.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얘는 앞에 하이픈이 있어서 뭐뭐로 끝나냐? 띵으로 끝난다. 그러면 뒤에서 수식해요. 형용사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얘는 띵이 그냥 명사예요. I have never seen such an ugly thing. 그렇게 못생긴 거는 처음 본 적이 없다. 이때 띵은 왜띵 ugly 안 합니까? 얘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띵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이것도 마다통에 있어요. 원래대로 못생긴 거. Important things. 형용사와 두 부정사가 동시에 수식할 때 순서 그 얘기잖아요. Something warm to drink. Nothing special to do. 해서 요 얘들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게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그니까 띵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 준용법 즉 투형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여기는 뭐 굳이 뭐 티할 것 없이 저 위에서 해결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교과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첫 부분은 하지 않죠 뒤로 가서요 문법 사항을 먼저 가봅니다 내 페이지냐 나와라. 어? 없나? 여기 없어. 어, 깜짝이야, 여기 있네. Language use 쪽으로 갑니다. 이게 20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Language use 쪽으로 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동태겠죠. 그러니까 this dish was called 태평채, 탕평채라고 합니다. 예, 얘가 몇 형수냐? 5형수예요. 얘는 몇 형식이냐? 2형식이에요. 모든 수동태는 2형식이에요.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얘가 왜 형용사예요? 과거분사니까 형용사죠.
얘는 뭐예요? 얘가 몇 형식이 수동태가 된 거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5형식 수동태. 얘는 되게 중요해요. 얘는 뒤에 나오는 애가 목적격 보어고요. 주어, 목적어는 뭐였어? 얘가 목적어였어요. 선생님, 얘 주어인데요? 아니, 수동태였을 때. 그래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이퀄이에요. 얘를 원래 능동태로 바꿔라. 그럼 우리가 뭐 people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학원에서는 뭐로 시작했어? 여기 by 뭐가 안써 있잖아. by SBD. somebody를 SBD라고 줄여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야 돼? somebody가 돼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요리는 불리워진다, 탕평채라고. 그럼 누군가가 부르는 거 아니야, somebody. was called면은 call이란 동사의 과거형 쓰는 거구나. 얘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call이란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called. somebody called. 그 다음에 목적어 얘잖아요. this dish. 그 다음에 탕평채. 얘가 몇 형식? 5형식이가 되는 5형식이고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잖아요. 얘하고는 이퀄이잖아요. 왜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는 이퀄이 된다고. We made John boss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John을 boss로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 요리를 탕평채라고 부르다. 그 요리가 탕평채고 탕평채가 그 요리고 5형식이라고. 쓰세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예, 요건 티 해야겠죠.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해가지고 이 등에 뭔가가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그냥 삼형수예요. 삼형식 수동태. The Mona Lisa라고 말합니다.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요거는 모든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 되겠네요. 예, 다 삼형수입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 만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조동 물음표라 이 비동사 바로 다음에 나시오는 게 수동태의 부정문이죠. 그래서 얘는 삼형수고요. 그럼 이제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의문문 하나 할까요? 의문문은 뭘까요? Was Rome built in a day? 얘는 의문문일 때 여기 있는 조 물음표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Was Rome? 그러니까 수동태에 부정문, 나서 붙이는 거는 비동사 오른쪽에 붙이면 되고요. 수동태의 의문문은 이 비동사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는 거네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더텅 1과에서 했던 것들이죠. 의문문과 부정문 문장도 T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사다리를 따라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예, 학교에서 했다면 얘기하세요. B는 킹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몇 형식? 예, 몇 형식이냐고요? 예, 4형식이죠.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근데 여기 something이 명사인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뒤에 온다. special something에다 something special이다.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something이라는 말 뒤에 형용사가 온다.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scholar는 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I'm looking for someone funny. 예, 누군가 재미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야. 찾고 있는 중이야, 참. Looking for니까 찾고 있는 중이야. 뭐, 요 문장 정도 티하면 되겠네요. 요것도, 요두 문장 티하면 되겠네요. 예, 전치사 of 다음에 telling이라는 동명사가 온 거고요. 접목이니까. 예, 가봅시다. Is it something red?
그 뭔가 빨간 거니 무슨 퀴즈 하나 봐요. 빨간 거니 yes. Is it something small? 뭔가 좀 작은 거니? Yes, it is small. Is it a strawberry? Strawberry니? Yeah, you're right. 맞아. 그러니까 요 과일들 중에 딸기에 대한 얘기겠네요. 하나도 재미도 없고, 하나도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군. 예, 앞으로 갑시다. 가봅니다. Food in history. 역사에 있는 음식이란 말이 되겠네요. 자,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그래서 이때 prefer는 어근이 앞에 나르다, carry, 뭐 선호하다라고 알면 됩니다. 예, 단어를 어근식으로 하는 것들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근식 수업을 중학교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이 근처 고등학교인데, 내가 데리고 애들이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인데, 걔가 3학년 돼서 3월달에 처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어근으로 단어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중학교 때 너희들은 나하고 어근, 이 능률복합책을 끝내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근식 단어 수업을 하신다고? 아니, 나쁜 건 아닌데, 너희도 거기서 모르는 거 나오거나 하면 나한테 얘기해. 예, 어근식 수업을 고3 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기 3학년 담당하시는데, 근데 어근식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고등학교 가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 예, 학교 엄청 많아요. 심지어 특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어쨌든 이전에 나른다란 말 때문에 선호하다란 말이 됩니다. 자, 갑시다. 밑에 가서요. I prefer summer. 나는 이 여름을 더 좋아해.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나한테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줄래? Recommend는 추천하다라는 뜻이니까. 갑시다. 역사 속 우리 음식. 우리 역사에 관한 동영상 만들기. This dish was called 태평채. 이건 다 T라고 해서 외우게 했어요. 저 뒤에서. 굳이 여기선 설명 안 하고요. 매통수라 그랬어. 얘는 매통수고. 얘는 매통식. 얘는 매통수. 오형수. 얘가 목적격 보어. 얘가 주어면서 원래 목적어였다. 뭐 이런 거 얘기했어, 아까. 얘는 사형식이라 아이오 다음에 디오가 나오는데 디오가 명사 뒤에 형용사 오는 후 치수식이라는 거 아니야? 예, 여기는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What will you say? 넌 뭐라고 말할래? Do you prefer rainy days or sunny days? 비 오는 날이 좋니? 햇빛이 좋니? 햇빛 있는 날이 좋니? 둘다 좋죠. 나도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일하고 있을 때비 오는 건 싫고요. 딴소리 하네 또. 쉴때 어디 산에 등산 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되게 좋아해 내가.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산에서 땀 한참 나고 있는데 비가 떨어져가지고 막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햇빛 나는 날 좋죠. 밖에 나가서 놀려고 그럴 때. 갑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건 너무 짧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네 줄, 여섯 줄, 여덟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 순서나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게 뭔가요? 이 글의 순서를 바르게 하시오. 뒤죽박죽 섞어 놓겠죠. B, W, B, W를. 아니면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그러니까 순서 문제나 삽입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서 항상 이 글을 읽으면서 순서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 까먹지 않게 지금 다 합니다. 다 순삽이라고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서나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학교 자료에도 이거 순서 삽입이 시험 문제로 나와 있고 그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순서 삽입. 예. 순서 삽입. 예.
딱 좋은 길이네요. 뭐가요? 순서 삽입하기에. 순서 삽입. 이 정도 길이가 되면 순서 삽입 문제 만들기 좋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안 나올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필요한 지식이고요. 수능에도 순서 문제와 삽입문 문제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Walk together 안 나오고, before you read. 예,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서요. 가볼까요? 자,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앤트 메리. 얘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S가 두 개네. 발음은 디저트. 얘는 명사로 후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어느 카페, 산 가는 길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내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커피 앤드 디저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커피도 마시면서 간단한 과자 같은 것도 있어요. 빵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카페가 카페에 뭐라 뭐라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커피 앤 디저트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좋겠구나. 뭐예요? 똑같은 말이 두개 나오죠. F 두 개, E가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S가 두 개.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얘하고 비교되는 애는 항상 얘잖아요. 얘는 발음이 데저트고요. 얘 명사로 쓰면은 사막이에요. 얘가 발음이 디저트로 발음 나기도 해요. 어? 얘하고 똑같네요, 디저트. 예. 그땐 동사예요. 그땐 얘가 버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노래 가사 중에 You deserted me. 네가 날 버렸잖아.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디저트라고 발음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요거 어느 게 우리가 먹는 간식 그거지? 후식이지? 라고 할 때, 아, 커피하고 디저트하고 스펠링이 다 똑같은 게두 개씩 있다. 얘는 없다. 연속해서 있는 거 FFESS. 이렇게 외우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써서 외우시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ry? 얘는 후식이에요, 얘. 디저트.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I prefer cake.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 너에게 뭔가를 4형식 되고요. 밑에 읽어보셔야 돼요, 꼭. 예. 이것도 좋아요. I prefer cake to pie.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니? 그러면은 prefer는 기본적으로 prefer A to B 이렇게 구성이 돼요. 즉, to가 전치사란 말이니까 얘는 날아가는 거니까 얘를 더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선호한다. 이때 to는 뭐뭐보다라는 뜻의 than하고 뜻은 같지만 그렇게 쓰지 않아요. prefer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 어근 자체가 라틴어잖아요. 고등학교 영어는 대부분의 단어가 다 라틴어식 어근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은 전치사를 to를 쓰지 않고요. 아, sorry.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씁니다. 이게 그 얘기. 그러니까 to pie는 전명구니까 얘를 좋아한다고 하진 못하겠죠. 얘가 더 좋은 거죠. 영작할 때는 거꾸로 쓰고 있어요. 나는 파이보다 케이크를 더 좋아해. I prefer 파이보다 파이 to 케이크 이렇게 쓰고 가져 있어요.
그래, 얘 전명구라 날아가는 거 아니니? 얘가 어떻게 주제가 될수 있고, 얘가 어떻게 더 좋아하는 게될수 있겠니? 파이보다 케이크를 더 좋아한다. 이때투가 뭐뭐보다라는 뜻이라고. 비교급이에요, 라틴어 쪽에. 영어의 고급어인은 다 라틴어예요.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알겠죠? 밑에 가봅시다. 선호하는 거 됐고요. 예, 이거면 됐고요. 얘를 아이 더 좋아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like cake more than pi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 like cake more than pie. 파이보다 케이크를 더 좋아한다. 그 얘기죠. 파이보다 케이크를 더 좋아한다. 예, 요두 문장은 T하겠습니다. 외우세요. 프리포란 단어, 삼성고 1학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투 다음에 얘가 전사투라 ing나 명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던 게 틀린 거다. 그게 삼성고 1학년 시험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The boys likes 뭐 파이보다 케이크 better than 예 파이. 여긴 배로대로 썼네요. 아닌데, 이거 몰이 맞는데요. 예, 여기 배로가 될 수도 있고 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표시하겠습니다. 몰도 되고 배로도 됩니다. 보통은 예, 생각해보면 몰이 맞아요. 그런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갑시다.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생각 중이야. Do you prefer,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진행형이죠. ing가 비동사고 나왔으니까 얘는 진행형이고요. Joining a sports club. 그러니까 얘의 joining은 동명사예요. 얘는 현재 분사고요. 뭐뭐 하는 중인. 얘는 동명사예요. 가입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형이고요. 얘는 그래서 현재 분사예요. 얘는 동명사예요.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생각하는 중이야. 가입하기를 스포츠클럽에.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Indoor, 여기 형용사로 쓰이네요. 원래 부사가 더 많이 쓰이는데. 예, indoors가 부사고요. indoor도 형용사 부사 다 쓰입니다만. 실내에서 또는 실외에서 하는 스포츠. 어느 거더 좋아하니? I prefer indoor sports. 그럼 여기 생각된 말이 뭐라고? To outdoor sports가 되겠죠. 밖에서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아해. 뭐 배드민턴, 농구.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지난해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어. Why don't you join the tennis club, table tennis club then? Table tennis는 이제 얘는 탁구를 말하는 거고요. 예, 조이는 뭐뭐 합시다 해서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 말이죠. 이 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 예, Why don't you는 How about이나 또는 What about 다음에 ing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고쳐라 그러면은 How about joining 물결 표시 또는 what about joining 물결 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게 어때? 탁구. 탁구도 몸에 건강에 되게 운동량 많아요. That's a good idea. Thank you. 고마워. I'm thinking of 뭐뭐를 할까 생각 중. 동명사.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 됐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갑니다. Excuse me, I'm looking for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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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ian 다 발음 그렇게 합니다. Italian cookbook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look 다음에 for가 오면 뭐뭇을 찾다. as이 오면 뭐뭇을 보다. into가 오면 뭐뭇을 조사하다. after가 오면 뭐뭇을 뭐야? You need to look after your brother. 돌보다. 아, look 다음에 전치사들이 이렇게 다르게 오면 다른 뜻이 나온다는 거구나. 정도는 외우고 사셔야죠. 나는 찾고 있는 중이야. An Italian cookbook. Could you recommend one? 이때 one을 본문에서 찾았으시오. 얘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문법용어로 부정,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냐. 부정 대명사.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원이 가르치는 말 보면 찾아서 An Italian cookbook이 되겠죠. 요리책.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를 해본 적이 있니? ever가 나왔으니까 다 했어? 그래. 앞뒤 페이지 봐봐. 예. 그래. 현안 경이 되는 거죠. 경험입니다. 이탈리안 푸드 요리해 본 적이 있니? No, I haven't. 그러니까 have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야 돼? have로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haven't가 아니라 don't 이런 거 쓰면 틀려요. 이 have는 조동2야. 조동2가 마더텅일가에서 했잖아. 주어보다 앞에 오는 게 조동2야. not 앞에 오면 얘가 조동2야. 그러니까 주어보다 앞에 오면 조동사, not 앞에 오면 조동사 이렇게 되는 거 했잖아. But I want to try. 그러나 나는 시도해 보려고. 해본 적 없지만 해보겠대요. 좋은 생각이죠. I really like spaghetti를 좋아하거든. Then how about? 아까 했었던 거네요. How about? About 전치사라 뒤에 명사 나와야 돼. This Italian cookbook 어떠니? For beginners.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위한 beginner라는 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어떠니? It's on sale now. 예, 세일 중이야. Good, thank you. I'll take it. 가져갈게. 상점 직원하고 손님하고의 대화였군요. 내 때가 봅시다. 예, 원은 예 부정대명사란 말 알아야 돼요. 마더텅에서 이런 걸 익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처음 보면 언제 이거 설명하고 있니? 예, 요거 원이 맞지 it 쓰면 틀리다. 그러니까 부정대명사 할 때 it랑 원이랑 구별하는 거 했잖아요. 이 뜻으면 틀리다. 원이 맞아. 이거는 대명사고 얘는 부정대명사야. 예, 갑니다. 경험이라는 거고요. 현재 완료. Yes, I have. No, I haven't. Have로 물으면 have로 대답한다. How 대신에 와줄 수 있다. How about, what about. On sale은 예, 온 세일이 중요해요. 얘가 시험에 뭐라 나왔냐면 뭐와 같지 않다? for sale하고 달라요. for sale은 뜻이 판매 중이니에요. 온 세일은요? 얘는 할인 중이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판다는 얘기고 할인 중인. 얘는 파는 거다. 파는 거야 안 파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예 구별하셔야 되고요. 아니야, 판매 중인은 보통은 for sales입니다. 그러니까 it's not for sale.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on sale하고 for sale 구별해야 돼요. 살게요라는 뜻이래요.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요즘에 영화를 못 봤어. 자랑이다. 예. 이 나와주기는 예, recently는 최근에 대해는 현완경이 되겠네요. 경인데 예, 최근에 못 봤다는 게 경이 맞네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이때 원을 부정대명사 또 써요. 니 거로 만들어 그래서 니가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라고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무비가 되겠네. 좋은 영화 좀 소개시켜 줄래? 추천해 줄래? Recommend. 스펠링이 M이 두 개네요. Why don't you see Iron Woman 2?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바꿔서 한다고 이 출판사에서 애를 쓴 거네요. Iron Woman.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It's a big hit. 아주 엄청난 인기야. Well, I don't like action movies. 별로 안 좋아. 얘가 액션 우비인가 보지?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코미디 영화 혹시 아는 거 없어? Then how about funny families? 웃기는 가족들 어때? That sounds good. 얘는 EV 형제라. 예,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예, 설명. 예. 읽으셨고. 부정되면서 얘기 계속 나오죠? 예, 뭐 하우나 왓 아까 했었고요. 아, 넘어갑시다.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이건 미스는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쓴다. 즉 옛날에는 결혼 안 했으면 미스, 결혼했으면 미스이즈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구별하지 말자. 남자는 미스터 하나만 쓰면서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미스터를 쓰면서 왜 여자만 결혼 안 했을 때 결혼했을 때를 따로 구별하냐. 성차별적이다 해서 없어지고 미즈라는 말로 된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안 됐어요, 이거. 이제 교과서에도 버젓이 나오는 표현이 된 거죠. 마더텅에서 다 설명했어. 자, 새로운 유로장 가보시는. 그러니까 have been이니까 예, 의문문에서 주어 앞에 있는 게 얘가 조동사죠. have로 물은 현재 완료의 뭐라고 경험이겠네요. 가본 적 있습니까? 아까 그것도 현재 완료 경험 아니었냐? 네, 현안경 현재 완료 경험 본적 있냐? 아, 난못못 봤어요 요즘에 이 말이니까 얘도 경험이네요. 가본 적 있으신가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여기에 있는 거 말하는 거니? 이때 the one이 부정대명사라 the new Chinese restaurant을 가리키는 건데 얘는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요. 그거 말하는 거니? 그 식당? Yes, that's the one. 바로 그거예요.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대략 2주 전에 문 열었는데요. Right,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나요? I think so. 그런 것 같아요.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갔었네, 벌써. 지난 금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How was the food? 음식은 어땠나요? It was great. 좋았어.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우리는 주문했었지. 많은 다른 음식들을.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정말로 튀겨진 vegetables들을 좋아했었어. 야채를 튀겨서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이때 dish는 접시가 아니라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란 뜻이에요. 원래 접시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음식이란 말이 되죠.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랑 같이 오늘 저녁 먹으러 가요.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얘는 seafood는 조개니 뭐 이런 것들이고요. meat는 육고기들 말하는 거죠. I prefer seafood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뭐.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생선 튀김 먹어봐. We love it. 좋아하게 될 거야. 이때 it는 그냥 대명사라고 불러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리키는 게.
예, 읽어볼까요? 에버 나와서 현안 경이고요. 예, 부정대명사. 중국 시금시. 트라이는 시대보다 먹어보다 이런 거죠. 예.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Could you recommend a Korean restaurant near here? 이 근처에 있는 near은 전치사니까요. 한국 레스토랑 좀 추천해 줄래? Do you prefer hot or cold food? 아니 뜨거운 것도 먹고 차가운 것도 먹지. 아니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 먹고 이 냉면 먹어야 될거 아니야. I prefer cold food to hot food. 뜨거운 거보단 차가운 거 좋아해요. Then you should try the 냉면 place at the end of this block. 이 블록은 이제 구획이라 그래서 건물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 끝부분에 있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또 건물들이 있고, 응? 이렇게 건물들이 계속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건물들하고 바로 옆에 건물하고 떨어져 있잖아. 요거를 하나의 블록이라고 하잖아요. 냉면 먹으려잖아. Thank you. 별게 없네요. 넘어갑시다. Work together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Before you read. 예, 여기 뭐 시험에 나올 생각 아니고 본문 읽어보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본문에다가는 우리는 항상 순서와 삽입이라고 쓰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이건 없네요, 내용이. 쓰세요. 매 페이지에 순서와 맨 왼쪽에다 써라. 여기다 뭐쓸 수도 있으니까 순서 삽입.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서 문제나 삽입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순서 삽입은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처음을 가보겠습니다. A bite of Korean history. 한국 역사를 한입 베어 물고 뭐 이런 거네요. How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et their names 해가지고 요게 이제 주어잖아요. 그래서 예, 의문문이어서 여기 이제 얘가 못 나가니까 조동 3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하우는 부사니까 뒤에가 완전 못 나오겠네요. 어떻게 얘들이 그들의 이름들을 얻었을까? 복수니까 their names. S.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의문문이니까요. 예, 송편은 왜 그렇게 보이나 했는데 look like의 like는 품사가 전치사고요. 그럼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 한번 써야죠. 또뭐 쓰는 거야? Someone like you likes you. 그러면 이때의 like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Someone like you. 뜻이 뭐니? 그럴 때 어떤 애가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라. 말다른 소리 하지 마. 누군가 너를 좋아한다고 어떻게 someone like you야? Someone likes you가 돼야죠. 이때 like는 전치사예요. 전목이고요. 참 많이 쓰죠, 우리 이거. like가 전치사로 시험에 나오나 봅시다. 뭐뭐처럼이에요. 너 같은 어떤 사람이 얘가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 나온 거 아니야. 너를 좋아한다. 이때 like의 반대말은 뭐야? unlike. unlike는 전치사로 뭐뭐와 다른. 이때 like의 반대말은 뭐야? 좋아하다 like의 반대말은 dislike. 마도통에 다 있어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like가 아주 시험에 낼 가능성이 크니까요. 뭐뭐처럼 보인다잖아요. half moon처럼 보일까요? 대어라 몇 통식이야? 예, 얘는 유도부사고요.
얘가 일부이고요. 주어가 뒤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주어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니 동사는 아가 와야지. 얘가 주어잖아. S라고 쓴 겁니다. 많은 재미를 주는 이야기들이 interesting은 현재 분사예요. 동가로 치고요.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about our traditional food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about은 전치사.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이렇게 되네요. Let's는, Let's 다음에 원형이 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Let's는 뭐 해주린 말이야? Let us 그 다음에 dive 이렇게 되면 우리가 Let이 몇 형식? 오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가 원형이 나온 거라고요.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의 역사의 세계랑 풍덩 빠져봅시다. 갑니다. 탕평채라고 되어 있네요. 자, one day, 어느 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 뭐. 이거는 매칭이란 말은 연결하기란 뜻이에요. 매치시킨다는 거 연결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의 일부를 갖다 놓고서는 얘하고 맞는 이 서브 타이틀 소제목은 뭐냐? 얘하고 얘 연결시킬 수 있냐 이거죠. 한 줄만 나왔는데도 얘하고 얘가 제목인 그러한 글의 일부다라는 걸알수 있느냐를 시험에 낸다니까요. 이렇게 소제목 나오면 다 이거는 항상 매칭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글의 일부만 갖다 놓고서는 이 글의 제목은 얘가 되는 거야, 신설로.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송편. 뭐라고 쓴다고? 매칭이라고 쓴다고요. 처음으로 가자, 이제. 탕평채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자, 원데이 킹 영조. 영조는 영정조 시대 때그 되게 나이 많을 때까지 왕위 있고 자기 손자인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준 사도세자의 아버지잖아. 아이, 드라마로 많이 봐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영화 사도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슬프죠. 킹 영조, 이 사람이 이제 탕평책을 썼다는 거 아니야?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시제 나타내는 비동사와 ing가 붙었으니까 얘는 과거 진행형이 되고요. 이때의 being은 ing인데 동명사냐? 아니, 현재 분사예요.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동가로 치는 거고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Officials는 이제 복수인 거 보니까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란 얘기네요. Official은 명사로는 공식적인 소리, 형용사로는 공식적인 명사로는 관리들이 되는 거죠. 그 관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And offered them. 그러니까 and 다음에 동일한 주어는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뭐니? 여기 있는 킹 영조하고 같은데 굳이 뭘 쓰나? and 킹 영조 이거 안 써도 다 아니까 이걸 뭐라고 불렀어? 동일 주어 생략이라고요. 앞에 주어하고 똑같으니까 생략하자. 그들에게 뭘 줬어? 사형식 해가지고 아이오에게 디오를 준 거예요. 디오가 명사로 끝나니까 띵으로 끝나니까 스페셜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다. 저녁 먹으면서 뭔가 그들에게 줬는데 특별한 거죠.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인데 신하들과 먹고 있었고 뭐뭇이 같이 있는 음식에서, 그러니까 얘네 둘의 뜻은 위드의 뜻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돼요.
어떤 음식인가요? 이것이 함께 있는 음식이에요.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개의 다채로운 재료들이 있는 ingredient는 어근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거죠. 구성 요소란 뜻도 되고요. Each ingredient symbolized. 이런 단어 좋아요. 꼭 외워야 돼요. 이 단어 스펠링. 여기는 복수인데 여긴 왜 S가 없나요? each 다음에는 플러스 단수가 오니까 여기는 S가 있지만 여기는 S가 없네요. 유념해야죠. 여긴 S가 없다. 밑에 땡땡땡 밑줄 친 거야. 얘도 땡땡땡 밑줄 세 개 친 거야. 얘는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되는데 얘가 each 때문이죠. 각각의 재료는 symbolized, 상징했어요. A different political party 해가지고 symbolize는 특강 때 되세요. 방학 때 특강 때 stand for 또 뭐이니 상징하다 나타내다 represent 해가지고 했었어요. A different political party. political party란 말이 party는 원래 떼거지란 뜻인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정치적으로 모였다 그래서 정당 정치적인 당 정치적인 모임 정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정파라고 아마 해석했을 거예요. 옛날엔 정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재료들은 다른 정파들을, 각각의 다른 정파들을 상징했었다. 영조 wanted to say that 얘는 삼투고요. 목적어가 to say이고 say 목적어가 대절이 나왔네요. that이야를 말하기를 원했다. The four patient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에서, 이때의 like는 이때의 like하고 같은 거네요. 예, in harmony는 조화롭게란 뜻이고요. 이 음식처럼 조화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면서, harmony spelling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함께 일하기, 이거를 말하길 원했어요. 다시, 대절. 이때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하죠. 왜?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한 거죠. 타목절 접대. 네 개의 정당들이 일해야만 한다. 화합하여. 이 음식처럼, 뭐처럼, 반달처럼 보인다.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그러니까 탕평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뭐 역사 시간 아니니까 탕탕 평평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하겠다는 게 탕평책인데 그러니까 탕평채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OV수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가 목적어예요. 주어 아닌가요? 앞에다 설명했어.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탕평책 에서 나왔대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요. 영조의 policy는 정책이잖아, 정책. 이해하고 얘는 동격이에요. 탕평책이라고 하는 책, 영조의 정책으로부터 왔다 이거죠. 알아야 되는 건 얘는 political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policy라는 명사예요. 구별해야 되고요. 얘는 형용사고요, political. 정치적인이란 말이고, 얘는 정책 명사예요. 앞에 한정사 있으니까 명사가 맞겠죠. 거기서 왔다. 그래서, 네 개의 정파가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가보자. 얘 전치사 얘기 나오고요. 얘 복수동사. There is, there are. 얘기 나오잖아요. 일형식. 사형식 얘기고요. 과거진행형. 영조의 신하들. 여기는 데미. 이때 데미 이 his officials라는 거구나. 예, 대명사는 항상 무시하면 안 돼요. 이 his officials가 데미다.
예, 호치순 얘기했었고요. 단수 취급한다.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삼투다. 대선 생략 가능하다. 접대, 타목절 접대. 예, 수동태 앞에서 다 했고요. 어디 어디에서 오다라 뜻입니다. 영조 얘기 나오네요. 이치 단수.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